한미 관계를 발전하는데 중국을 겨냥해서 하면 안 됩니다. 한국은 미국 동맹이지 일본하고 무슨 동맹 하겠습니까? 안녕하십니까. 저는 주한중국대사 신하이밍입니다. 다자하오. 我是 중국驻韩国特命全权大使 신하이밍.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. 저는 이번에 대사로 한국에 온 것은 한국 근무는 네 번째입니다. 한국에서 10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전 중국이 고급 외교관이지만 한국을 좀 알고 그 깊은 인상 가지고 있고 한국이 더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중한 관계도 아주 좋게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국에 왔습니다. 우리는 1992년 8월 24일 수교했습니다. 세계를 움직이는 큰 사변이었습니다. 내년도 그 문화교류해 그런 것도 되니까 중한 관계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잘 할 수 있는 거.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양국 간에 예민한 문제 조금 더 있습니다. 뭐 사드 같은 거, 그다음에 양국이 지금 네티즌들 문화에 대해서 서로 싫어하는 그런 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을 교류를 통해서 좋은 그런 말씀, 좋은 입장을 홍보할 을 통해서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. 작년에 그 신형 주소님을 한국에 모실 것을 준비했습니다. 근데 코로나는 터져서 이렇게 그 지금까지는 연기해 왔는데 코로나는 잠정되면 제일 먼저 그 한국을 고려할 것이다. 그렇게 지금 이야기 됐는데 그 구체적인 시일 까지는 저는 없습니다. 그것만이야 방문 성사되면 여러 가지 준비 사업을 해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보다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한국 한미 관계는 동맹이라고 이라는 관계를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나 동시에 중국하고의 관계는 동반자 관계입니다. 우리는 또 가까운 이웃입니다. 서로 친하게 지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. 다자주, 진자 다자주의 아니고 가자 다자주의 해서 그것을 참여해서 다른 나라, 배타적인 그 나라를 겨냥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코드도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중국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? 나중에는 회의 문건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회의 설명, 지난번에 한번 화상회의 한번 했습니다. 배경 설명에서 그 미국이 안보보좌관은 그 중국 때문에 우리 한 것이다 이거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그 중한일 그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중한일 협력은 이 지역이 번영화 발전하는 것입니다. 한국도 내가 알기로는 한국도 한미일 동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한국은 미국 동맹이지 일본하고 무슨 동맹 하겠습니까? 제가 그 단어도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지역이 평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한중일 우리 간의 협력을 보다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중미 관계는 중요합니다. 세계를 영향력 큰 영향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. 좋게 발전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좋은 방향, 정확한 방향 그러면 인류의 또 도움이 됩니다. 한국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렇게 가야 합니다. 그래서 그 중국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들은 약간 불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지금 중국 누르고 있습니다.
우리 신강 위구르조 뭐 문제, 또 홍콩 뭐 문제, 뭐 대만 문제, 뭐 남중국해 문제, 티베트 뭐 인권 이런 거 통해서 사실 묶은니 그런 거는 정확한 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교류는 조금 부진하지만 이제 코로나 빨리 지나서 모든 면에서 교류도 회복하고 경제도 또 크게 발전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좋은 방향으로 그 지도자들께서 아마 이걸로 나가시고 우리는 대사관에서도 다 모든 그 국민들하고 같이 노력합시다. 고맙습니다.